현금 들어왔어. 의지형. 1분만 기다리자. 15분은 내야 되니까. 15분 대략 한다. 아, 인천에서 고등 기다렸다. 손보아, 손보아. 오케이, 오케이. 재밌게 합시다. 재밌게 웃으면서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요. 좋은 건 아니고. 선배 또 동의를 해야지. 그런 거. 알았어, 내가 봤어. 지금 뛰어나오면 아예 들어간다던데. 어, 됐다. 자, 가자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어? 왜 이렇게 좋아해? 기억 안 나? 문학에서? 다 나만 보고 있었어.
그죠? 영화야.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재밌는 거죠? 사랑합니다. 일단 타자들이 뭐 초반부터 점수 많이 내줘가지고 편하게 던질 수 있었는데 또 이닝 많이 못 가져간 게 좀 많이 아쉽고 아쉬운 게 있어야 다음번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더 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직구 슬라이더 투 피치로 많이 가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 편해가지고 결정구로 쓸 게 많이 없어서 커브나 포크볼 많이 더 던져가지고 타이밍 뺐는데 중점 두고 연습하고 하겠습니다. 2군에서부터 뭐 욕심이 없다 하면은 거짓말이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던져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처럼 이기는 경기 많이 할 수 있게 저도 잘 던지고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뭐 1.1이닝을 던졌다라기보다는 처음 이제 올라갔을 때 제 책임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자만 막는 걸 생각하고 특히 뭐 멀티까지 간다 이 생각보다는 지금 이 주자를 막아서 좀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던졌더니 좀 좋은 결과도 있고 다 좀 많이 하늘이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. 타구를 맞았는데 이게 타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수비도 계속 뒤로 가고 하니까 이게 잘하면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제발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이게 펜스 앞에서 잡히니까 좀 안도의 좀 리액션인 것 같아. 일단 20경기 정도 오늘로 이제 20경기를 나갔는데 딱히 힘든 건 없고 그만큼 저를 많이 믿고 올려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제 나름대로 또 몸 관리도 잘 하고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장점이 아무래도 좀 뛰는 야구인 것 같아서 네, 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던 게 오히려 조금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일단 감독님이랑 타격팀들께서 네, 신경을 또 많이 써주셔가지고 네, 연습 때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. 네. 그 제가 첫 번째 타석에 너무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네, 감독님이랑 코치님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, 그걸 조금 토대로 하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제가 은퇴할 때까지 네,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테니까 네,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 두산 베어스도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일단 뭐 야구란 스포츠가 정말 어렵고 요새 최근에 감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고 또 도루도 하고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좀 뛰는 야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방망이적 부분은 뭐 항상 뭐 하루하루 정말 그냥 버틴다는 생각으로 네 뭐 감은 좋지 않지만 사실 그래도 하루하루 이겨내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잠실 더비 시리즈에서 첫 경기를 이길 수 있어서 네, 기쁩니다.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최근 요 며칠 동안 이거 옷이 안 들어와줘가지고 일단 재한이 형 제가 웬만하면 좀 잡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재한이 형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제가 좀 자익스 쪽으로 좀 많이 수비치 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그 원래 재한이 형 볼인데 제가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. 재한이 형, 내 볼이라고 자기 볼이라고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이제 오늘 이겼고.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제 어린이날 시리즈가 남아 있는데 오늘처럼 좋은 모습 보여서 꼭 내일이랑 내일 모레 꼭 3연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